야채에다가 물 주고 계십니다. 장모님은. 와, 잘 크네. 와, 빵빵 컸어. 우와. 양배추. 이거 양배추가 양배추보다는 좀 다르다. 우와, 여기도 잘 컸다. 나보다 좀 크지? 이거 배추약 뭐야? 이름이. 아니요. 그 한국에 이거 쑥갓? 쑥갓 같은데? 갓처럼 좀 커요. 이거 중국에서 왔어요. 씨앗. 씨앗은 중국에서 왔어요? 네, 베트남 이거 없어요. 우리 쪽 이거 많이 심어요. 맛있어서 사람들이 좋아해요. 한국 갔다 와서 여기 야채 심었어요. 아, 말 빨리 컸네 이거. 네. 이거 양배추인데? 양배추 맞아요. 보당남지. 아야야야. 아유. 우와. 엇! 고추 심을 거예요? 엇! 아, 옷 예뻐요? 패션 좋아요. 아버지 도와줘요?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신발이 마땅치가 않아요. 신발 없고. 네. 신발 없으니까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와, 베트남에서 이렇게 농사해요. 손으로. 이거 여기 골 이렇게 파는 거 파는 거 없어요, 기계 이렇게? 없어요. 한국엔 다 있는데. 이렇게 대중하게만 만들고 낮에 심어요. 그러니까 수확량도 없고 힘들어요. 여기 힘들다. 풀이 엄청 많아요, 봐. 와. 어디서 니었고, 어디서 니어? 꼬래, 이건 쪽남로. 아유, 5년 전도 사람 여기 아무것도 안 하니까. 5년 동안 여기 아무것도 안 심었어요? 그래서 풀 너무 많아요. 이렇게. 아. 풀 이렇게 나오면 당신 생각해봐요. 농사 어떻게 쳐요? 그러니까 이건 뭐 힘들지. 아유. 여기 두둑을 더 높게 해야 되는데, 고추 심으려면? 고추 아니요, 옥수수 심으려고요. 엇 심는데요. 아니, 엇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지. 아, 엇을? 여기에? 고추 심으려면 두둑 조금 더 높게 하고, 그래야 돼요. 심을 수야 있지. 조금 더 높은 지대에서. 여기 논했던 데인가? 와, 땅이. 여기는 땅들이 다 이런 것 같아. 와. 논. 논. 논 땅 같아. 진흙 땅 비슷해. 땅 안 좋아요. 여긴 농사 짓기 좀 힘들겠다. 힘들어요. 그렇게 하면 오빠 해봐요. 내가 해볼까요? 5분은 뭐 하겠다. 어? 5분 하지. 어? 5분 하지. 발 빼도 돼요. 응? Đất này là đất kiểu đất thịt. Đất nó dính. Nó có tơi xốp gì đâu. Có. 우리 심었어요. 우리 밭이에요, 오빠. 저기도 감자 심은 거예요? 어. 저 감자 같은데? 이거 봐봐요. 우와. 감자하고 마늘 심었는데. 감자 마늘? 이거 마늘도 돼? 오빠 해봐요. 이거? 어. 장 신발 이래가지고.
여기 아버지 땅이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뭐 땅 몇 년이라고? 응? 이거 우리 땅 아니에요. 여기 우리 땅 아니에요? 어. 이거 맹금 맨날 물기야. 그래도 온다는 뭐네? 맹금이 작이야. 맹병네. 여기 세 개. 아이 오늘 미리 맹지네 너. 야 거냐? 오늘 또 안 되네. 또니다 먹고 하면 인기 남. 여기 그냥 임대하는 거야. 아, 이건 임대하는 거야? 어. 왜 힘들게 이거 임대해? 아니, 돈 안 내고 그냥 하지. 여기 어. 땅 사람 안 해요. 돈 없으니까 농사 안 해요. 아, 그냥 농사 안 하니까 그냥 쓰는 거야? 어. 빡빡 올라가요. 이거 풀 그대로 살아나겠는데? 어. 어떻게 하죠? 이거 약을 먼저 쳐서 죽여야지. 작물을 심기 전에 이게 싹이 나잖아. 그럼 먼저 죽인 다음에 심어야 돼. 그냥 심은 후에 쉬운 후에 풀 나면은 더 힘들지. 어떻게 하는지 몰라. 기계. 기계 하라고? 기계 이렇게 비비비비 해보라고요? 아이야. 이 여기 우리 기계예요. 그런데 풀 너무 많아서 이런 작은 기계 못 써요. 큰 거 빌렸어요. 아니 뭐 그래 마냐미야. 지금 아버지 정화 빌려줘요. 네, 빌려서. 네, 사위한테 빌려주고 사위 좀 해봐요. 사위가 네, 할게요. 아, 도와주 좀 주세요. 네. 잘 해보세요. 조심해야 되고. 오빠 할 줄 알아요? 여기 아기들 궁금해서 구경인 거예요. 개도 와요. 어떻게 해요? 알아. 뭐가 땡겨요? 이사 비켜. 이쪽 나와서. 어. 멀리 가야 돼. 멀리 가야 돼. 무서워요. 뭐야? 조금만 해요, 오빠. 할 수 있어요? 진짜? 아, 걱정하는데요? 오, 무서워서. 아유, 이거 진작 힘써야 되네요. 우리 어렸을 때 했었거든. 어, 오케이. 힘들어. 어, 손 한번 두고. 와. 우와! 역시 경험 있어야 돼요. 아, 잘 하세요. 다시. 진짜요? 어. 아유, 하지 마요, 아니야, 오빠. 해봐. 걱정해요. 아, 될 것 같아. 해봐야지. 아, 우리 경기 이거 옛날에 했어. 오빠 해봤어요? 옛날 때요? 아주 어렸을 때. 그런데 이거 진짜 힘 세게 써야 돼요? 그냥. 어. 내 안에. 그거 탓. 오. 아, 잘했다. 아, 성공합니다. 저기로? 어, 뭘 많이 일어나요? 이쪽, 어, 이쪽으로 가고, 그 나무에까지 가요. 운전할 줄 알아요? 아, 모르면 아버지 가르쳐요. 뭐어디서 우리 뭘?
조심 조심. 나 나. 와. 오빠 무서웠지? 알아. 알아요? 어. 어, 나는 무서워요. 이게 알아. 너무 힘들고 그래, 어려워요. 이게 조금. 어. 와, 감자 많이 심었어요. 여기 감자. 우리 밭 어. 낮에 밭 심었어요. 우와. 감자 봐. 감자. 어. 감자. 잘 컸어. 와, 이거 하나씩 아야. 엄청 잘 컸어. 오, 잘 컸네요. 감자, 저기 마늘 심었네. 옥수수. 네. 옥수수, 마늘. 옥수수. 나체. 오. 많이 심었네. 많이 심었네요. 부모님 어, 너무 열심히 했어요. 아, 어, 마늘. 마늘? 아, 마늘. 마늘, 마늘 감자.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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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오빠 뭐 하는 거야? 짧아가지고. 아, 너무 짧아요? 쩐빙 있는데 너무. 어. 미끄러워요, 여기. 여기 위에 다 가도 돼요. 네? 어. 조금 위에 가도 돼요. 이거 마늘이네. 네, 마늘입니다. 마늘입니다. 베트남 마늘. 아직은 많이 안 컸어요. 많이 안 컸어요? 조금만 심었어요. 이거 알 설... 커져? 어, 알로 알로 심었어요. 하나씩? 어, 하나씩. 여기는 그냥 어, 이렇게 좀 크면 뽑아서 고기랑 볶아 먹어요. 알이 여기는 이렇게 육쪽이 분화가 돼요? 안 돼요. 여섯 개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여기 난시가 안 돼요. 와, 이렇게 매일 힘들게 일했는데 나중에 낮에 파는 거 엄청 싸고. 100원? 100원. 이 100원, 100원 정도 벌어요. 1kg에 100원, 200원? 네. 너무 싸요. 그러니까 너무 싸. 벨조 아저씨. 배철 아저씨, 응? 이옷 배철 아저씨. 이름 팔아요? 예뻐요? 잘 예뻤어요? 추워요, 오빠? 아버지 기계 그쪽 놓고 보관하세요. 네. 안 가져가요, 무거워서. 오빠 봐요, 아까 가는 거 좀 힘든데. 꼬꼬하기도 힘든데. 네, 힘들어요. 훔치는 거는 좀 돈 되는 거 훔쳐야죠. 그러네. 3년 지나가서 좀 많이 헷갈리네. 바꿨어요. 아, 그때는 라인을 이렇게 했었는데. 네. 여기서 그때 짐을 져가지고 이렇게 올랐었잖아요. 당연히 가서 땅 좀 파봐요. 땅? 아버지 파? 하는 거. 어디 파는데? 저기? 아니, 여기, 여기. 가요. 아버지 따라가요. 아니, 땅을 왜 이렇게 많이 빌리셔? 닭 비즈니스 좀 투자 많이 해야 되니까. 네. 닭 비즈니스가 잘 되면 뭐니 뭐니가 되잖아요. 닭 기수 있어야죠. 아니 그러니까 주사도 맞추고 살균제도 쳐주고 그래야 돼요. 그거 여름에 베트남은 여름에 이제 닭이 많이 죽어요. 뜨거울 때. 여기는 이때 키우면 딱 좋네. 가을에 키워가지고 한 10월 달부터 키워갖고 한 내년 3-4월까지 이렇게 시기를 맞춰가지고 키우면 딱 좋네. 그리고 오빠 여름에, 와서 키워봐요. 여름에 출하시키고 여름에 많이 죽거든. 봄에 키우면 안 돼요. 이럴 때가 닭은 잘 커요. 기후가 맞아요. 닭 어차피 한 3개월 4개월이면 다 크는데 뭐. 자, 지금 사위랑 아버지 일해요. 아버지 따라 하면 돼요. 네, 네, 그럼 이거 막 맞으나? 평평하게 뭐좀 가오세 허니? 가오를 뭐라? 이렇게? 아, 그렇게. 아, 네, 그럼. 평평하게 만들어요. 능이 뭐냐? 아, 왜 이렇게 무거워? 아,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 거기 내려. 우와. 우리 안에... 난과? 너무 무거워. 낭 무거워요. 난과? 무거워요. 오빠 위에 가 위에 있고 해야 돼요. 위에 올라가서? 아. 평평하게 만들고 나중에 옥수수 심을 거예요, 여기. 네. 아유, 땅 안 좋아. 어, 땅 안 좋죠. 파리가 제대로 안 돼서 여기는 그냥 쟁기질만 했구나. 아니 기계가 안 좋고 땅도 안 좋으니까
지금 아버지 와서 아버지도 해요. 아버지는 이거 이름이 뭐지 오빠? 세슬랑. 세슬랑? 세슬랑 쟁기? 그거 안 해도 돼요 오빠. 그거 안 해도 돼요. 그냥 위에 평평하게. 아, 바꿔요. 이걸로 하면 돼요. 응, 그거 더 쉬워요. 좋네, 이거 훨씬 나아요. 훨씬 나아요? 어, 덜 무거워. 덜 무거워요? 저거 되게 무거워. 어. 제가 엄청 무거워. 그래, 야, 이것도 무겁다. 무겁다. 이것도 무겁다. 안 무겁다고 했잖아요. 아, 처음에 안 무거운데 두 번 하니까 무겁다.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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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아, 또 무겁다. 베트남 농사 이렇게 해요. 아, 안 해, 나는. 안 해요? 너무 힘들어서 안 해. 베트남 와서 좀 농사해봐요. 맨남. 오빠 많이 발 하지 마. 아니야. 그렇게 잘못했어요. 어. 아니 망하게 만들어요? 어, 사위? 괜찮아. 아, 잘 안 하면 밥 없, 안 줘요. 어. 진짜 내가 이렇게 해서는 나도 못 먹겠다. 아, 이렇게 베트남 농사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아야. 아요. 조심해요. 다리. 발. 엄마 서서 웃어요. 아, 사위 너무 보기 너무 웃겨요. 나를 뭐라? 어, 잘 한다. 아, 풀 엄청 많아요. 어떻게? 어, 진짜 베트남 농사 보기 힘들어요. 어, 그거 높아서 평평하게 이거 다 만들어요. 나중에 무슨 방법이야? 아. 많이 밟아지 마. 오빠 무거워서 땅 다 망해줘요. 아니 괜찮아. 어. 한국은 기계가 다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는 하루도 못할 것 같아. 뭐 하루도 못해? 하고 나면은 알아 누울 것 같아. 야. 10분도 안 되는데 뭐가 쉬워요. 빨리빨리 해요. 어? 한국에서 빨리빨리 하세요. 아니 한국에서 쉬면 안 돼요. 기계로 다 하잖아. 아, 난 이렇게는 못해. 나 이런 농사는 안 좋아해. 이런 농사 안 돼요? 네, 나는 그러니까 오빠 좋아. 농사는 그렇게 아직 안 힘들어요. 다른 곳도 힘든 거 많아요. 그래요? 뭐 있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남았어. 조금만 남았어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요. 싫은데? 너무 많이 남아요. 어, 안 돼요? 아, 안 돼. 이렇게 하루 하면 얼마 벌까요? 얼마 벌어요? 15,000원 정도? 잘 하면. 잘못하면 당신처럼 만 원도 못 벌어요. 만 원도 안 줘요? 어, 만 원 안 줘요. 어떻게? 베트남에서 살 수 있어요? 못 살겠다. 못 살겠다. 나 같은 사람 여기 못 살겠다. 여기 나무 안 봐요. 여기 나무 안 봐요. 이런 나무 쉽게 되잖아요. 빨리 가면 배가 좀 다 죽어요. 네, 나중에 다 생기고, 다 생기고요. 아, 잘 하겠습니다. 힘들어요? 어? 베트남 와서 이렇게 하면 힘들어요? 네, 멜람. 멜람? 아. 아, 잘했어요. 화이팅. 오빠 잘했어요. 화이팅. 한국에서는 기계가 있어서 쉬운데. 네. 이렇게까지 못. 오빠 여기 와서 다이어트 해야겠다. 오빠. 다이어트 오빠 다이어트 하자. 다이어트 못합니다. 오빠 그 형님 봤죠? 누구? 제 언니의 남편. 3년 전에 엄청 뚱뚱했는데 지금 다이어트니까 날씬해지고 건강해 보여. 그러니까. 오빠도 그렇게 해봐요. 안 돼. 앉으지 마요. 더러워요. 네, 너무 더워. 너무 더워요? 조금만 하는데? 네, 너무, 너무 더워요? 어, 더럽게 하지 마요. 아, 엄마는 왜 그래? 사위 왜 그래? 사위 왜 그래? 힘드냐? 힘들리냐? 오빠. 오빠 힘드냐고. 좀 쉬세요. 아버지 와요. 아, 뭐 공동적이야. 너무 무거워. 자, 그럼 뭐 해야 되나? 뭐 해, 나? 여기도 해야 돼요, 오빠.
돼 이거? 어, 다 해야 돼요. 오늘 잘 버렸어요? 잘 버렸다. 힘들어요. 맥과. 맥과. 아, 이거 아버지 줘요. 어, 몸은 무거워. 이것도 어. 무거워. 네. 아버지 어. 좋은 거 좀 주시고. 이것도 무거워. 바꿔요, 바꿔요. 오빠 일 못하니까. 아, 오빠 이거 써요. 남의 나이 예전이야. 목에 앙해라, 르르 옮겨버려. 어? 르르 옮겨버려. 어? 슬퍼주세요. 응? 형?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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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겠어요? 못하겠어요. 하세요. 하자, 요거 봐. 존? 남 했네. 다 해야 돼요, 오빠. 다 해야 돼요. 콩? 도망가. 사위 도망가. 아유, 사위가 안 돼요. 아, 너무 힘들어. 아니, 너, 뻘. 어떻게 엄마 이렇게 또 잘 하는데. 아유, 와, 대단하다. 오타 치는 그 기계? 부드럽게 해줘. 아마 있는데 빌려야 돼요. 또 내야죠. 또 내면 되지. 또 내는 건 나중에 옥수수 팔아도 그 돈도 안 못 버는데 뭐 해요. 아, 그래? 옥수수 팔아도 그 기계 값 안 나? 당신 지금 결혼한 후에 이래지.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못하면 결혼 못해요. 아, 결혼하기 전에. 농사집 봐서 이렇게 못하면 어떡해. 아. 장인, 장모님 그렇게 땡. 땡, 브라깍. 브라깍. 안 돼. 아, 그 전에 농사 잘 지나 못 지나 테스트 해보는 거야? 네, 테스트 해야 돼요. 잘했네. 아, 잘했네. 결혼한 후에 여기 와서. 했어, 잘했네. 아, 도망가요. 아, 나 한국에서도 농사 짓는데. 아. 이렇게 못해요. 오빠 저기 와요. 너무 힘들어요. 어. 지금 하나 다 했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 밭. 무거워. 다 쇠야, 쇠. 철쇠네. 무쇠, 무쇠. 어. 아주 무거운 쇠야. 무거워요? 어, 무거워. 아유, 옷 다 더러웠어요. 동키야. 동키야? 벌레 있어요. 좀 이따가 오빠 구덩이 들어가요. 괜찮아. 괜찮아요? 이런 땅은 기계도 좀 힘들어. 왜 이렇게 농사하냐고요? 돈 없으니까 해야죠. 열심히 해야지 뭐.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하는 거 많아요. 아, 지금 보통 농사 이렇게 하지. 큰 기계 없으면 이렇게 손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베트남 지금 한국 아마 50년, 100년 전에 이렇게 해야지. 지금 한국 사람 이렇게 누구 해요? 못해요. 안 해. 힘들어서 못해요. 다 도망가. 아, 이렇게 진짜 하기 힘들어요. 손으로. 한국도 그 농사 짓는데도 돈 못 번다고 농사 안 짓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은 그 기계나 뭐 이런 거 빌리는 것도 다 렌트 해주니까 국가에서. 시스템도 있고. 국가도 많이 도와줘요. 어, 국가에서 많이 지원해주고 이러니까 이제. 농사 기술만 좀 익히고 이러면은 농사 지을 수 있는데. 네. 그것도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지금 농사 해서 돈 버는 거 좀 적어요. 적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포기해요. 한 200원. 예? 뭐가 200원이야? 옥수수 하나 파면 200원 벌어요. 잘 파, 잘 키우면 잘 200원. 키워, 하나 200원? 네. 어, 우리는 작년에 하나 700원인가? 어, 700원 받았어요. 700원 받았어요. 작년에 우린 700원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는 거 좀 쉬운데 여기 봐요. 당신 그냥 기계로 고랑 이렇게 해서 고랑 만들고 비닐 씌우고 씨 딱 넣으면 끝이잖아. 심으면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한 후에 씨야 심어서 풀도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풀은 그리고 나중에 나무 커서 땅도 넣어줘야 돼요. 또 다시 넣어주고? 어, 관리 엄청 많이 해요. 힘들게.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바로 로타리 친 다음에 고랑 딱 만들고 그 다음에 비닐 딱 씌워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좀 더 쉽죠. 어, 우리 하는 거 좀 쉬워요. 여기는 방법이 좀 어렵다. 네. 다른 나라 가서 보니까 우리 농사 좀 더 쉽게 해요. 쉽고 더 많이 할 수 있고 수확할 수 있고. 네. 더 편인 것 같아요. 편리해요. 농사 방법이 우리나라가 조금 더 발전돼 있어요. 네. 여기 발전 못하니까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좀 힘들어 보여.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몇 평 된다고 한 2, 3일 일주일 했다고? 응. 아우 이거 몇 평 안 되는데 한 300평도 안 될 것 같은데? 300평 안 되죠. 300평 안 돼 보여요. 한 200평 정도 되겠다. 200평 갖고 일주일 하면은 한국에서도 밥 굶어 죽어. 200평이면은 쬐끄만 관리기 가지고도 하루는 뭐 한 반나절이면 합니다. 그쵸. 어, 관리기 쬐끄만 갖고 로타리 치고 고랑 만드는데 반나절이면 합니다. 여기 돌 없는데 그 땅은 좀 물 너무 이게 많이 있어요. 뻘 땅이고 흙을 이제 풀이 꽉 끼고 있으니까. 맞아요. 이거랑 거는 아주 로타리를 바짝 쳐야 돼요. 근데 풀뿌리 너무 많아서 안 풀어줘요. 그러니까 풀을 죽여야 된다고. 저 상태에서 약을 쳐서 먼저 죽인 다음에 그러면 땅이 죽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쟁기로 갈아 엎은 다음에 로타를 쳐줘야 돼. 그러면 좀 부드럽고 그 다음부터 일하기 좀 쉬워요. 밭에 일 마치고 집에 들어갑니다. 아유, 조금 했는데도 힘들어요. 어, 베트남 농사 일은 한국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아유, 땅이 그냥 얼마나 질퍽한지 지는 땅이라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어우.